그럼 송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작가가 되었을까? 네. 네. 포인트. 메모장을 수첩이 아니라 뭐로 봤다? 네.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명함에 보면 첫 번째 주소가 나와요. 네. 첫 번째 주소, 카페 주소 나오죠? 네. 끝에가 KET21, 그쵸? 예, 요거, 이게, 맨 첫 번째 카페가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예요. 예, 2010년도에 만든 카페인데, 여기다가 정말 다 올려, 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가셔서 지금 담임하는 선생님들 혹은 생활지도 맡은 선생님들은 거기서 검색하시면 없는 정보 찾기가 더 힘들 겁니다. KET21. 담임하시는 맨 앞에 앉으신 선생님, 담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시나요? 관계, 아이들과의 소통.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채팅을 하니까 채팅방이 200개가 넘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무엇에 지금 바쁘다는 걸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 중에 이 운옥스러운 사안 중에 하나가 도난 사고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돼? 거기 카페 가셔서 도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또 지각, 우리 반에 왜 이렇게 지각이 많아? 지각.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 담임반이 성적이 제일 안 나와. 왜 그럴까? 저도 한때 겪었던 거예요. 이 교과 담임이,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교과 담임에서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하이 무슨 잔소리 그렇게 해야 돼? 그쵸, 그쵸. 질질질질질질.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곧이 차리고, 아, 내가 우리 반 애들 수업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잔소리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과 담임으로서 애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성적도 올라가고, 재밌는 거, 생활 지도가 잘 돼. 왜? 담임이 수업은 정말 못하는데 잔소리만 대대. 그러면 애들이 반발생이야.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그러면 애들이 담임의 서포터가 되죠. 까불고 그러면, 엄마 왜 그래? 너 선생님 저렇게 애쓰시는데 왜 그래? 오히려 더